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그동안 좀 이제 한국에서 지내는 모습들만 이제 보여드려서 이제 제 근황이나 거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제 지인들도 이제 저한테 뭐 중국 언제 들어가? 아니 뭐 이번엔 다른 팀으로 이적해? 이런 질문들을 이제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카메라를 켰어요.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이제 제가 뭐 이적을 하거나 아니면 작년에 있던 팀이랑 재계약을 하거나 일단 확실히 뭐 결정된 사항들이 이제 하나도 없고 뭐 이적 기간이 아무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중국에서 축구를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이제 하고 있어요.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중국 무대에서 이제 보여줬던 활약들로 인해서 슈퍼리그나 이제 제가 이제 뛰었던 이제 갑금 리그, 2부 리그에 있는 몇몇 팀에서 이제 좀 관심도 보이고 좀 오퍼도 온 걸로 사실은 알고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기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나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지금 이제 진전이 없는 상태예요. 제가 작년에 뛰었던 라오닝 선양에 이제 통역사와 연락을 하다가 감독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저한테 또 이제 연락이 오셨거든요. 작년에 이제 너와 좋은 추억이 있어서 올해도 같이 하고 싶다. 너의 생각은 어떠냐?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생각하고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저도 워낙에 좋은 추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뛰었던 선수들이랑 같이 또 이제 축구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저도 이제 심적으로도 편하고 아무래도 아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좀 적응하기도 편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감독님에게 아 그러면은 올해도 이 팀이랑 재계약을 해서 이 팀에서 뛰고 싶다라는 이제 의사를 좀 표현했는데 감독님께서 그거를 이제 좀 구단에 요청하셨거든요. 그런데도 사실 잘 풀리지 않았어요. 네, 그래서 작년에 있던 이제 라오닝 선양팀과도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. 네, 제가 당연히 이제 올해도 중국에 갈 거라고 생각해서 휴가 기간 동안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이제 운동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기다림이 이제 좀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 되는 거 같기도 하고 네,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에 대한 그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사실 지금 상황이 이제 믿겨지지 않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좀 심적으로나 이제 멘탈적으로가 사실 너무 좀 이제 지치고 좀 힘든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. 사실 이적 기간이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1%의 확률이나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한번 중국에 이제 갈수 있는 이제 그 팀을 알아보려고 해요. 좋은 모습으로 이제 구독자님들을 이제 찾아뵀어야 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 오늘 이렇게 제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서 제가 중국에 이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을 담는 영상으로 찾아뵀으면은 정말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다음 화를 기대하시라. 빠빠이.